1억 원에 사겠다입니다. 요즘에 억짜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. 혹시 오징어 게임 얘기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456억 원이 사실 제일 익숙하실 텐데요. 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1억 원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한 말입니다. 오징어 게임의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 주인을 언급하면서 그 번호를 자신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한 건데요. 허 대표는 아예 본인 번호도 공개했습니다. 이 제안의 근간에는 허경영 게임이 있는데요. 대선에서 본인이 50% 이상 득표하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과 매달 배당금 15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. 이런 1억 원 제안도 공약의 연장선이라고 합니다. 지금이 우리 한국 실정이 오징어 게임 실정이야. 진짜야. 지금 우리 한국 실정이 이 거기 영화의 세트장이 한반도야. 정말이야. 여기가 지금 그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지. 남을 죽이지 않고 못 사는 이런 최악의 경쟁 체제에 들어와 있어, 지금. 직장 하나를 놓고 말이야. 막 수백 명이 달라붙어 싸우는 이런 형국이야. 빵 하나 갖다 놓고 말해서는.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코리아가 지금 그 넷플릭스야. 오징어 게임이 이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렇지. 거지. 한국의 실상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벌어진 거야. 멍물이 터지는 거지.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. 그렇잖아. 그런데 내가 거기에 단비를 뿌려주잖아. 시원하게.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다. 그냥 내만 찍어라. 그러면 내가 1억 준다. 죽을 이유가 없다. 야, 죽을 필요 없다. 내 1억 주마. 그래, 안 그래? 오징어 게임 말고 허경영 게임 하라. 그렇지. 50%만 나오면은 나 그냥 돈 1억씩 주마. 오징어 게임은 확률이 너무 없어. 허경영 게임은 확률이 100%야. 찍기만 하면 100% 돈이 나와. 그 이걸 학생들한테 제시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야. 그 넷플릭스 그 오징어라는 영화가 하늘에서 허경영을 위해서 만드는 줄 알아. 그리고 히트 친 것도 허경영 백궁에서 히트 치게 한 거야. 그리고 추석 날 허경영이한테 아들 맞아놔서 허경영 게임이 착 그걸 올라타는 거야. 어느 정신이 그 올라탄 놈? 내가 올라탔지. 이미 허경영 때문에 만들어서 내려온 영화야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계 1위가 올라가고 2위가 올라가는 거야. 그것이 한국의 실상을 보여준 거야. 그러면 그 영화가 나오는 것은 허경영 때문에 나왔다. 왜? 최고 이익을 보는 자는 나야. 지금은 여러분이 몰라요. 좀 있어 보래. 난리구나. 회원들이, 뭐, 국민 애들이 한 500만 명이 들어올 때는 나중에 난리나. 이거 어째서 이게 500만 명이 허경영 게임에 들어오냐, 지금. 그럼 내가 500만 표를 얻어난 거 아니야. 1000만 명이 들어왔다. 1000만 표 얻어놓은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,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.